날씨도 꽤나 따뜻해졌고 마스크도 벗은 게 드디어 실내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또 오랜만에 서울역을 왔어요. 오늘은 목포 아막 저스트 그립 MMA에서 저한테 세미나를 요청해 주셔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포라는 도시에 가는 날입니다. 예전에 경북 경남권에 돌면서 막 제가 몬스터짐 시합을 홍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원래 계획은 전라권에서도 가서 홍보를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못했었거든요. 몬스터짐 홍보는 아니지만 이번에 드디어 전라권에 가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간만에 지방 여행이라 좀 기대가 되는데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도복이랑 하체관절 위주의 세미나이긴 한데 끝나고 녹이에 관한 질문도 많이 받아들이고 녹이 스파링도 많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정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도장으로 이동해서 세미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차는 근데 정말 타도 지루합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최해주신 관장님께서 지금 역에 나와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제 올라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악수보다 또. 여기서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거리가 예. 그 도착까지도. I get so caught up in the middle, thinking of drowning in his blue eyes. I'm losing sight 'cause I'm falling. I'm so deep down, deep down. And it's not a lie. 여유 있게 도착하기에 기차 시간을 딱 맞게 한 것 같네요. 남학이라.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진짜 사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취직하고 회사 다니고 있고 막 저희 팀에 잘하는 선수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 애들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사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선수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저만의 주짓수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들어주시고요. 만일 이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도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세게 하는 거 아니요 저 힘 안 주고 있어요. 저 지금 잡기만 했어요. 힘 하나도 안 주고 잡기만 했는데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다는 거 아시면 되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 지금 와 빨리 올려드릴게요. 지금 저 다리 그립도 안 했어요. 다리 그립을 해야 완성이에요. 근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꺾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얘를 이제 잡아요. 잡아놓고 오른발 여기 넣었던 거 있죠? 그대로 요 밑으로. 뒤로 그대로? 오. 네. 이렇게 하면은 펀터입니다. 하나, 둘. 오. 오늘 초대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고맙습니다.
네, 아침에. 지방 체육관의 넓으면 정말 정말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 부럽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가야겠네.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유, 기차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기차를 놓쳤습니다. 진짜 태어나서 기차를 처음 놓쳤어요. 진짜로. 와, 씨, 내가 기차를 다 놓쳐보네. 안 그래도 관장님이 식사를 저랑 하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게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안 비켜주는 거예요. 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올라갔는데 늦어버렸어. 해남 해장국. 맑은 뼈 해장국.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갈라졌으니까 뭐. 너무 요리를 하지 말고 하더라. 고맙습니다. 네. 어디? 3억 정도 받으면은 아무 염려하지 마라. 1억이나 2억 정도는 봐준다고 하자. 와. 염려하지 말아게. 와, 이런 맛이. 그리고 정 염려가 되면은 저기 저 완전히 들어가 입주해가지고. 와, 이런 뼈장국 진짜 처음 먹어. 이거 드렸다 하고. 시댁이도 빵 이자를 계속 보내주기만 하면은. 아니 비출을 안 받았는데 그냥 얘가 있는 분을 갖다가 주는 걸로 하면은 음식 맛밖에 생각이 안 나.
잘 먹었습니다. 진짜 괜찮네. 약간 신선했습니다. 진짜 저 원래 국물 다 남기거든요. 근데 오늘 거의 다 먹었다. 물론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네, 조심하세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오히려 기차를 놓친 덕분에 반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녁도 맛있는 거 먹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 볼게요. 목포 저스트 그립 MMA 주짓수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벌써 인스타로 많은 피드백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들 많이 하시고 저도 제 주짓수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제 기술을 같이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짓수라는 저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고맙습니다.